노란색, 빨간색, 흰색 모자를 쓴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길목에서 들어와 좁은 골목에 갇힙니다. 흰 모자를 쓴 사람들은 골목 한가운데 갇혀 손을 뻗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잠시 후 경찰 특공대원들이 투입돼 인파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인파관리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군중 밀집, 군중 유체화, 군중 충돌 등 사람이 몰리는 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경찰과 소방의 조치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12.29 참사 이후로 각고의 노력으로 개선안을 내놓았고 현장 경찰이 현장 대응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함이 높아졌지 않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방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훈련을 참관한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 최종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입니다.